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조인트 사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당신의 습관의 수비 롯데입니다. 습관에서 시작된 그 행동들이 모여 1년 뒤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자신을 위해 유의미한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노력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려면 어느 정도 잠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알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임계점을 돌파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공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력이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행동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다. 라는 말은 습관을 만드는데 항상 되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타깃 고객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타깃 고객에게 고민, 걱정, 불안을 찾아내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알리고 싶은 정보와 노하우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와 고민, 걱정을 해결하는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고객은 알아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파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고객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팔리지 않는다. 고객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상품을 갖추고 갖고 싶어 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1 스테이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외부 요인이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안타깝지만 사업에서 성공할 타입은 아니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경영자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고객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품을 팔수 있다. 발품을 팔아 영업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해 고객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은 매체이고 도구일 뿐이다.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지구상의 어떤 상품이든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매출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동네 채소 가게나 이발소 사장님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인터넷은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면 황금 같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완성할 때까지는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제 비즈니스로는 얻기 힘든 부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동기부여가 된 후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행동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다. 아무리 최신 툴과 시스템을 도입해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객이 늘지 않는 것은 물론 큰 돈을 벌 수도 없다. 처음에는 일단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두고 이 비즈니스 관련 세미나를 수강하거나 정보 교재 구매 혹은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들어가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성공의 비결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본인의 감성을 우선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패턴이다.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제 멋대로 방법을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서 실력을 향상하고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분야에서 먼저 성공한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혼자서도 많은 사람에게 팔아야지 라는 덫에 빠지기 쉽다. 순간 네 생각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의아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즉 타깃이 광범위할수록 상품 컨셉트가 모호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양한 니즈의 상품이 팔리지 않는 요즘이다. 이런 때일수록 고객층을 좁히고 명확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집중해 접근하고 전개해야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확장된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고객이든 관계자든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다. 책이나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문자나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과 달라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편견이 들어간다. 포장되지 않은 정보가 가장 신선하고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자. 가전 매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제품의 품질이나 스펙이 가장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감정에 호소하고 이론으로 설득했을 때 상품을 구매한다. 취급할 상품의 시장 규모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검색 건수를 조사해 보면 된다. 이는 이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우선 구글의 키워드 플래너를 이용해 월 평균 검색량을 알아본다. 구글의 키워드 플래너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표시된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상품과 광고는 비즈니스의 살아있는 견본이다. 말하자면 판매자, 즉 광고주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고 당신을 위해 마케팅 실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찬찬히 관찰해보면 상품 타깃이 누구이고 어떤 니즈를 채우기 위해 개발된 것인지 기업의 전략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자주 눈에 띄는 인기 상품 광고나 대기업이 만든 광고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 전문 광고인과 마케터가 지혜와 기술을 합쳐 만들어낸 작품 수준이므로 스터디 소재로 안성 맞춤이다. 눈길을 끈 광고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검증해보자. 외식할 때에도 왜 특정 메뉴를 눈에 띄게 해두었는지, 왜그 메뉴만 유독 저렴한지 등 가게 측의 판매 전략을 분석해보라. 어째서?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끊임없이 묻는 습관이 당신의 지식이 되고 소양이 된다. 진짜 정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비즈니스인 이상 최소한의 자본은 필요하다.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직원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 내가 팔지 않아도 고객이 사는 시스템. 비즈니스가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순간부터 시스템 구축은 시작된다. 시스템을 구축해 두면 자신의 두 다리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승점을 목표로 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구축의 최종 목표는 내 손을 거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형태다. 믿고 맡길 만한 직원을 배치하고 제조부터 판매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당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성공한 비즈니스를 또 다른 타깃 주제, 판로로 복제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한다.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은 이 비즈니스 선진국인 미국에서 들어온다. 그것도 미국에서 보편화된 이후 일본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등의 해외 마케팅 기법을 먼저 배워두면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 단 이런 것들은 판매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카피라이팅도 동영상도 프로덕트 런치도 수많은 기술 중 하나일 뿐이다. 기술이나 노하우를 과신해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비즈니스의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머릿속에 현상 유지를 떠올린 순간부터 실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내리막길을 탄다. 고도 1만 미터를 비행하는 항공기도 엔진이 멈추면 떨어진다. 엔진을 계속 돌려야 안정 궤도를 탈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의 엔진도 멈추지 않고 돌려야 안정 궤도에 오르고 계속 돈을 벌수 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